이민호와 김고은, 소문 속에서도 계속 강력한 사랑. 바이럴된 달콤한 쇼핑 순간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터넷은 사랑받는 한국 파워 커플 이민호와 김고은의 최신 바이럴 순간으로 떠들썩합니다. 최근 그들은 함께 쇼핑하면서 다정한 순간을 공유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포착, 따뜻한 쇼핑 경험. 이민호와 김고은은 의류 매장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달콤한 상호작용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기 드라마의 주연 배우로 알려진 이민호는 김고은이 옷을 입어보는 동안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신사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다정한 제스처는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화제가 되며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두 사람의 애정에 녹아들다. 이민호가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모습은 즉시 화제가 되어 신사적이고 배려심 깊은 태도로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소셜미디어 포럼은 커플에 대한 찬사와 함께 곧 결혼할 것이라는 팬들의 희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해시태그 이민호 김고은이 바이럴되며 팬들은 두 사람에 대한 흥분과 사랑을 공유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속의 관계. 지난 1년 동안 이민호와 김고은은 자주 애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며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커플룩을 입고 행사에 함께 참석하며 공공장소에서 친밀한 순간들을 공유하며 강한 유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3년이 지나도록 팬들과 미디어 사이에서 계속해서 관심과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결혼 종소리를 기대하다. 커플의 지속적인 애정 표현은 팬들이 가까운 미래 결혼 종소리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커플의 행복과 미래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민호와 김고은의 화학작용은 부인할 수 없으며 최근의 쇼핑 순간은 그들이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커플 중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결론, 마음을 사로잡는 사랑 이야기. 이민호와 김고은의 관계는 두 사람의 강한 연결과 애정을 증명합니다. 그들의 달콤한 쇼핑 순간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의 또 다른 장으로 전 세계 팬들을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습니다. 소문이 돌고 그들의 공개적인 순간들이 바이럴되면서 팬들은 이 매력적인 커플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민호와 김고은에 대한 더 많은 업데이트를 기대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그들의 따뜻한 순간을 더 많이 보고 어쩌면 곧 결혼 종소리도 듣기를 희망합니다. 크래프튼 과에더는 무지언즈 캐릭터를 이용한 부적절한 PUBG 콘텐츠가 삭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게임 산업과 K-POP 밴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무지언즈는 현재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K-POP 걸그룹으로 이들의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는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부적절한 콘텐츠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크래프튼 과에더의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임과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교차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과 K-POP은 각각 막대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두 산업의 협력은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입니다. 크래프튼은 PUBG를 통해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에더는 무지언즈의 성공을 통해 K-POP의 글로벌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은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두 산업 모두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내 캐릭터와 콘텐츠의 사용에 있어 윤리적 문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인기 있는 K-POP 그룹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 이들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지언즈는 많은 청소년과 젊은 층의 사랑을 받는 그룹으로 이들의 캐릭터가 부적절한 콘텐츠에 사용될 경우 이는 그룹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크래프튼 과에더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올바른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팬들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존중받기를 원하며 그들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적절한 콘텐츠는 팬들의 기대에 어긋나며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프튼 과에더가 부적절한 콘텐츠를 삭제하겠다고 경고한 것은 팬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표현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디지털 콘텐츠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부적절한 콘텐츠가 확산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프튼 과에더는 이번 결정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의 관리와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프튼 과에더의 경고는 게임 산업과 K-POP 산업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업의 기회를 확장하는 동시에 콘텐츠의 윤리적 사용과 팬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게임과 음악은 모두 대중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들이 함께 협력할 때 더욱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윤리적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래프튼 과에더의 결정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는 협업의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고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기업들은 협업을 통해 더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행동이 필수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은 팬들과 대중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팬들 사이에서도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팬들은 자신의 행동이 아티스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프튼 과에더의 결정은 매우 올바르고 시기적절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과 K-POP 산업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팬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디지털 콘텐츠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협업의 중요성과 동시에 윤리적 책임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프튼 과에더의 경고는 팬들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앞으로 더 나은 협업과 콘텐츠 생산을 위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